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깨어 있는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짧게, 굵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요. 여러분들, 소돔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소돔은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뛰쳐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소돔에 머물러 있으면 멸망이고요. 소돔에서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왜? 여기서 태어났어요. 소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소돔이 주는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벗어나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는 분명히 아, 내가 지금 있는 이 세상이 내가 머무르고 내 터를 잡은 세상이 아니라 벗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죄의 근거지구나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돔은 벗어나야 되는 곳이지 머물러야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소돔을 벗어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돔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소돔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소돔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소돔, 즉 세상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소돔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소돔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소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날마다 해야 할 자기점검 다섯 가지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 있죠. 요거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기도하면 나가십니다. 자기점검 다섯 가지. 첫 번째, 나는 성실하였는가? 아, 이 세상이 우리의 터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본향이구나. 이 세상은 소돔이구나.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이것은요, 이 말은 매너리즘 아니면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아무 소용없어. 아무 필요 없고 그냥 여기는 벗어나야 곳이야.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돔에서 벗어나는 거, 깨어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 꼭 사역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깨어있고 소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 있죠. 야곱은 굉장히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야곱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또 성실했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의 삭스를 10번이나 바꿨다 그랬나요? 그래도 꾸준히 거기에서 밤낮을 쉬지 않고 일했다 그랬어요. 양 한 마리 취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늑대가 잡아가 밤낮을 지켰다 그랬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실히 거기서 일했는지 간수장이 그 모든 것을 다 맡겼다 그랬어요. 결국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요셉은 정말 성실하게 했단 말이죠.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소돔을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 오늘 우리 삶에 이것이 있었는가? 두 번째, 나는 정직하였는가? 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았는가? 정직하게 살지 않은 게 소돔에서 사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아요.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이 정도쯤은 내가 감수할 수 있어. 정직하지 않아도 오히려 내가 정직해서 손해보는 일이라면 나는 정직하지 않겠어. 이게 소돔의 원리라고요. 그러나 소돔을 벗어난 사람들은 내가 이것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정직하겠어.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라고 그 길을 따르는 거란 말이죠.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정직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정직하지 못해요. 본성상. 다윗은 그러나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는요. 절대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그 죄 가운데서 회개를 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배신을 했어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베드로 어떻겠습니까? 울며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후회를 하고 자기가 죄짐을 받습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모든 책임을 가져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 정직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죄가 드러났을 때 죄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낮추는 것이 정직한 거죠. 또 세 번째, 소돔을 벗어나기 위한 자기점검 세 번째, 나는 용감하였는가? 우린 세상을 살 때 용감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세상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요. 세상 영적인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용감해야 돼요. 용감할 수밖에, 용감해야지만 영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거, 용감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용감한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 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 이게 용감한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만 떡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용감한 거라고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게 용감한 거라고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이 소돔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자기점검. 나는 지혜로웠는가? 라는 거죠. 내 뜻과 생각이 아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혜, 그렇게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구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지혜. 우리가 아침마다 여호수아를 지금 살펴보는데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렇고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기준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항상 패배합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숫자를 계산합니다. 잰단 말이죠. 상황을.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있는 그 자기가 계산하죠. 우리는 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방법과도 상관없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돔을 벗어나는 거라고요. 이게. 네. 세상 정체성으로 살지 않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소돔함을 벗어나기 위한 자기점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그 은혜의 방편이죠. 예배, 말씀, 기도, 묵상, 교제, 찬미. 은혜의 방편을 우리 날마다, 새벽마다, 또 이런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토요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하는데, 왜 점검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소돔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성실하였는가? 여러분, 성실은 이 땅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란다고 손 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야곱처럼 요셉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소돔을 벗어나는 자기점검의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정직하십시오. 우린 정직할 수 없어요. 내가 정직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정직이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 정직한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용감하였는가? 용감하십시오. 목숨을 끊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지옥불로 떨어뜨릴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 그분을 두려워하시고 이 땅에서 용감하게 사십시오. 네 번째, 나는 지혜로웠는가? 지혜의 근거, 지혜이신, 지혜 그분이신 예수님을 구하시고, 다섯 번째, 그분과 동행하는.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자기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곳이 소돔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난 삶을 이렇게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